세 번째로 찾은 것은 맛집에 몰려있는 홍대. 이곳은 속이 뻥 뚫릴 정도의 강한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. 가격 대비 양이 푸짐한 점도 또 다른 인기 요인. 만화빵도 있는 거 만화빵이 원래 대학가잖아요. 네. 아, 대학생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. 매운 짬뽕은 매운맛도 매운맛인데 그 불맛. 아, 그렇죠. 오, 제대로 불맛. 와. 이거 주방에 자신 있다는 건가? 어떤 주방으로 해놨다는 거? 와. 푸짐하다. 아유, 매워 보여. 어머, 진짜 매울 것 같아. 국물이 세상에 아주 맛있게 매운 국물 맛이야.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. 감칠맛 같아. 바디감도 있고. 베이스에다가 국물을 적절히 섞어야 이만큼 당이 숨어가지고 이것이 안 나거든. 아, 굉장히 매워. 예. 엄청 매운 맛인데 자꾸 먹고 싶나? 아, 면은 굉장히 고기에도 굉장히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 면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 매워 보인다. 마음에 면은 마음에 들어요. 확실히 탱탱해요. 확실하게 수타면 같은 느낌 나고 있어요. 매운맛의 비법은 과연 뭘까요? 고추기름을 쓰진 않았어요. 파기름에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충분히 준 다음에 다른 야채를 넣어서 이제 불맛을 주는 거예요. 기름에 잘 우러내면은 그 매운맛이 한층 잘 살거든요. 어제 해물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해물은 거의 다 냉동에 쓰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맛이 없진 않아요. 충분히 짬뽕에 갖춰야 될 덕목은 다 갖추고 있어요. 근데 매운 게 이상하게 자꾸 떠먹게 되는 그런 예. 중독성이 있어요. 5점 기준으로 한 4.5점 정도. 4.5점? 예, 정확히는 예. 아, 진짜? 매운맛에 지친 검증단을 위한 특급 서비스. 와, 찹쌀 탕수육. 어, 맛있게 나온다 탕수육. 아, 매운맛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거래. 아, 맛있겠다. 와, 저거 맛있겠다. 이 달콤한 소스에 아몬드까지 들어가니까 뭐 식감까지 더해져가지고. 이게 찹쌀피가 이렇게 쫀득해서 바삭해가지고 소스에 묻혀주면 얘네가 물기 가라앉듯이 탁 가라앉아서 감기름이 그런 게 없고 바삭한 게 남아있어요. 기름이 누른내가 안 나요. 기름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는 뜻이에요. 이 매운 음식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. 일단 국물에 깊이감이 좀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아, 국물에 깊이감이 같이 있어서. 아, 그러면 짬뽕 많이 들어요. 네, 네. 그 매운맛의 진수를 보여주고요. 불맛과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매운맛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.